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박수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네. 한 30초만 줘요. 조금 전에 순서 끝나고 30초만 줘요. 우리 저 박수전 위원장님께서 고엽제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엽제 비리를 전 언론에 폭로하고 바로잡기에서 부근 분퇴했던 우리 이철호 위원장님 계셔. 잠깐 나오세요. 잠깐. 예. 제가 이분을 지금 이 앞으로 보시는 거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위의 잘못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서 KBS, MBC 전 언론에 폭로했던 사람이 이철호 위원장입니다.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고엽제 전위의 전 조직국장이 이철호입니다. 제가 고엽제 전위를 갖다 모든 우리가 사업, 수익사업을 하는데 1년에 조달해서만 1200억 이상을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승인 사업, 국가보훈처 허가 안 받은 거, 미승인 사업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했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200억 이런 돈을 갖다가 용역업체에다 남겼어도 최하 10%만 잡아도 120억입니다. 거기다 미승인 수익사업 한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어려운 미망인들 갖다 좀 도와주라 하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1200억을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니 이거 한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진짜 확인해볼까 그랬더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뒤져가지고 다 해보니까는 엄청난 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 고엽제에서 보훈처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안 맞아요. 또 거기다 뻥튀기 해놔가지고 그러면 보훈처에다 보고는 회원들한테 보고는 100이라고 하면은 100원. 보훈처에다 한 거는 700원. 국세청에 가서 제 국세청에서 전부 다 제가 자료를 전부 다 찾았어요. 국세청에서 공시자료 다 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보훈부에다 보훈처에다가 감사하게 보고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냐. 그거 다 하나하나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청와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올렸더니 청와대에서 서울 저기 대법원으로 넘기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또 내려왔는데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려왔는데 과학기술 그러니까 범죄수사처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내려왔는데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었느냐. 얘들이 한 두 달 갖고 있다 보니까 검사가 바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2, 3개월 또 지나다 보니까 또 검사가 또 바뀌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차일피일 밀다 보면 삐 뭉치다가 결과적으로 낮아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국세청, 감사원, 본회기원회, 대한민국 정부, 부, 처, 청 전부 다 제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더니 전부 다 오는 게 다 뭐냐. 이 국가보훈처로 와요. 보훈처로 남기더라고요. 전부 다. 국가보훈처에서 남기니까 보훈처에서 또 뭐냐. 대한민국 고엽제로 다시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다시 또 이제 제가 이제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참 이 대한민국 법조계가 써봤다고 이렇게 이래서 써본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 저기 서초경찰대에서 고사를 안 하고 차를 밀어요. 하도 밀다 보니까 그건 어느 정도 1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경찰청으로 가가지고 경찰청 가가지고 이 경찰청 가가지고 또 얘기를 또 했더니 항의를 했더니만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남기더라고요. 서울경찰청 가서 했더니 서울경찰청에서 또 결과적으로 서초경찰청 또 남겨버려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가서 또 시끄럽게 또 했죠. 야, 이 도둑놈 새끼들 갖다 피해서 여기 서울경찰청으로 왔으면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야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안 해서 여기 왔는데 또 다시 서초경찰서 냉기면 그거 강도 새끼들한테 보고 조사하라 그러는 거냐. 이거 잘못돼도 한참 싸운 거 아니야, 경찰청이.
이렇게 해도 뭐 허다하다 더 이상 안 됐다. 그때 나중에 수사관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까 보니까 또 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 재판하다가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모든 게, 그 첫째, 제가 이제 법무법인 전부 다 찾아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저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공법단체는 골치 아프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법무법인 전부 다, 판검, 저기, 법, 저기, 재판장, 저기, 또 서울지검, 저 법원장, 또 대법원장 출신도 다 찾아다녀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갖다 찾아다녀 봤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면, 내 가족처럼 해주려고 하는 변호사가 없는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다 잡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우리 이철우 위원장이 3시간을 얘기해도 안 되는데 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오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가장 집중적인 연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인간 이화종의 비리는 도대체 몇 개인가? 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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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양파.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갈래일 수가 없는 이화종에 대한 비리를 낱낱이 우리 이재수 전우께서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눈은 똥만 똥이고 파리가 누는 똥은 똥이 아닙니까? 집회시위라는 건 인원이 많고 지금 그거 가지고 좌우하는 게 아니고 집회시위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기 한 천여 명 모이려고 그랬는데 여기 시설이 이렇게 통화 다니는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것 같아가지고 요 인원만 이렇게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유공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 그런 국가유공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경찰관님들 뭐 바쁜데 여기 와서 그런 일 하실 거 없어요. 국가유공자들은 신사적으로 하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내가 이따 저기 오늘 수고비는 내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화종 비리는 여기 안영준 대구 지부장님이 어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얘기고 입이 아프도록 떠드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주신다고 그러길래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살짝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낭독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나라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위구 헌신 국가유공자의 본분임을 강조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할 몸이 하나뿐인 것을 원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가유공자인 월남전 참전자들이다. 오늘 서울보훈지청에서 집회 시위를 하게 되면 사회 질서와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권법단체 월남전 참전자의 중앙회 회장이 불법 행위로 부정 비리가 성행하여 전국의 수없이 많은 회원들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며 수차에 걸쳐 집회 시위로 걸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예산을 내려주는 국가기관임에도 주어진 관리감독의 권리를 발휘하지 못하고 위법의 한계와 자율성의 한계에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공법단체라는 이유로 실정법을 위반한 비리를 피하고 감싸는 처사는 형법에 들어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악용 반복되는 부정비리가 상당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맨 먼저 효경 상조 비리가 있죠. 이거는 보람상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 달에 15,000원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기 상조에서 이화종이가
끌어들인 상조에서는 3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시방 7, 80대, 90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울산에 있는 상조 조그만 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서울 우리 월남참전 사무실에다 사무실을 내준 거야. 그렇게 그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시체 장사하겠다는 거야. 우리들 죽으면은. 그래서 상조회사를 끌어들였는데 그걸 끌어들이면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뒷돈을 챙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입을 하는데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그 준 돈에 대한 걸 누나 먹는 데서 싸움이 난 거야. 내가 몇십 프로를 먹어야 된다.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요거 맞는 말이에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상조 비리에서 리베이트로 그걸로 끌어다 올려준 거에 대한 고맙다고 리베이트 뒷돈을 챙긴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은 가입한 사람 지분에 대한 돈을 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60% 먹고 너 40% 먹어라 이러고 싸움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상조 비리가 터져가지고 지금의 저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만안경찰서에서 넘어가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핵심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조끼를 팔았는데 모자 조끼를 만든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월남참전에 납품을 했는데 자기는 8,000원에 납품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튼 월남참전에서 19,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전국에 이번에 그 저 조끼하고 모자를 우리 회원이 산 사람이 4만 명이 넘어. 4만 명. 4만 명. 4만 명. 명. 어, 어. 그럼 4만 명이 한 사람에 만 원 가까이 이 와중에 이제 리베이트는 뒷돈이다 들어간 거야. 엄청난 돈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그런 비리를 엄청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뭐 곱게, 그 다음에 배지, 그 다음에 통장 압류 사건, 리모델링 그 사건 뭐. 양민학살 하겠다고 재판하겠다고 돈 후원해달라고 해서 1억 8천 5,600 받았잖아.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질 않아. 왜? 이길 수 있는 사건이야. 공법자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자기 뒷돈을 챙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중요한 게 보험부를 내려갔더니 이화종이가 당선이 되면서 제일 먼저 취임도 안 하고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사진을 대형 사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전국 230개 지회에 사진을 내려보냈어. 그러면서 그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사진에 와서 충성맹세하고 사진 보고 격려 붙이라고 사진을 내려보냈어. 액자에다 이만한 걸 넣어가지고 받았을 거야.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한 15일 지났는데 시방 이 배지 새로 만들었잖아. 저거 이거 이거. 근데 그거를 처음에 보낸 거에는 자기가 여기 사진을 안 놓고 찍었다고 사진 그 배지를 걸고 찍은 걸 다시 빼가지고 또 230개를 해서 전국지에 다시 내려보냈어. 그런데 제가 보험부를 갔더니 보험부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거 사진 그 예산 항목에 쓸 수 있는 항목이냐 그렇게 두 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예산 항목에. 근데 그러면 이 와중에 그 사진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정한 돈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거를 보험부에도 사진을 내려보냈어. 그래서 보험부에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 그냥 보험부에도 내가 월남참전 중앙회 회장이다 그러고 너희들 보라고 거기다 걸어놓으라고 내려보냈다는 거야. 구금을 하는 겁니다. 예. 이화종이를 구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가 그 얘기를 질문을 했어. 그건 무슨 예산으로 사진 만들었느냐 두 번씩. 그랬더니 그건 난 모르겠다고 보험부에서 얘기는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사진을 보냈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험부에서는 그 사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괴짜에다 넣어놨대. 그러면 그 사진을 거는 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각 관공서 이런 데 걸었었잖아.
지금은 사진 걸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본부 장관이 사진 걸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진 안 걸었대. 그런데 이렇게 쑥맥 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이. 어? 중앙회장이, 보훈반체장이, 중앙회장, 우리 월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단체는 하나도 사진을 보내질 않았어. 그랬는데 우리만 사진을 그리고 보내고. 내가 경기도 지부를 갔더니 우리 초대 저 중앙회장 한 사람부터 사진을 쭉 순서대로 걸어놨어. 근데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 청와대를 들어가 보면은 현직의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은 사진을 안 걸어. 그리고 대통령을 하고 끝나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사진을 쭉 걸어놓고 몇 대 대통령 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름은 뭐고 이러고 사진을 걸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월남 참병전의 중앙회 회장을 최초에서부터 저 이화종이까지 현직에 있는 사람까지 그걸 다 걸어놨어. 그 김일성이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화종이가 설상 그래라 했더라도 옆에서 보필하는 참모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아부하기만 급급했지 바른말 이런 거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화종이가 오늘날 이런 큰 비리가 일어난 것들이 밑에서 보필을 잘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설상 중앙회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밑에 참모들이 아 회장님 그건 이러면 이렇게 불리니까 이러면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나고 거기에 이어서 이런 상당한 비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지부는 도지부장하고 사무총장이 임기가 4년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만에 5명이나 갈렸단 말이야. 지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또 지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해서 후원 안 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막 그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야. 응? 그건 어림. 그래서 우리 남현준이라고 사무총장은 이화종 걸어서 재판했잖아. 지방노동위원회. 그 거기서 이겼어. 그랬더니 항소를 했다고 졌다고. 그 중앙노동위원회 왔어. 그래도 중앙노동위에서 또 졌어. 원직에 복직시켜라. 그리고 인건비 줘라.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중앙에 회장들하고 중앙에 참모들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옹호하거나 감싸주고 보호해주며 비호하지를 말고 직권으로 의법조치하라. 지금 와서는 기정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정상적이고 바른 운영을 촉구하고 이화종은 직을 파면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들은 모인 것입니다. 뜻이 다 틀리는 게 아니야. 한 가지 뜻으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모인 것. 이 노인네들이 돈 들여가면서 이러고 여기 우리 저 이분은 바로 이 하대식 이 대령이에요. 육사 출신이고. 근데 남원에서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뜻이 우리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러고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고생을 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설립 목적에 맞지가 않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발전 단계를 저해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치고 범죄 행위에 파렴치한 행동을 자해 사직 당국에 민 형사를 제보 그래가지고 조직 운영상 중대한 과실을 당한 자로 보훈단체장이라고 징계를 안 하고 감싸는 것은 보훈부가 무슨 약점이나 뒷돈을 땡겨 먹었기 때문에 여기 혹시 나치만이 의심이 많이 가는데 뒷돈을 받아 먹었거나 그랬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치만이 잡아라. 나치만이가 그런 것 같고 그런 험결을 이화종을 처리 못하는 것 아닌가. 사실이라고 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당장 보훈 관계자는 징계 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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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들썩들썩 해서 저게 부서져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약해. 맹원부대로 갔다 온 사람들 발톱 빠지고 이빨 다 빠졌어. 그렇게 소리 못 내? 다시 한번 해봐.
자, 보훈 관계자를 징계 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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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가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보훈부 장관도 당정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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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회시 사회에서 오통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은 조직과 회원을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 상식인데 중앙회장 놈은 배움이 짧고 무식하여 수많은 부정비리 범죄를 진행하고도 죄의식이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이나 회원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자격 조건이 되고 안 되고는 생각지도 없이 개인의 욕심과 영리만을 위해 재차 지회장을 중앙회장을 하겠다고 욕심만 가득한 놈입니다. 재차 중앙회장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우리 회원 상호간의 친화와 단결로 명예선양과 정진에 이바지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부르짖습니다. 헛되이 듣지 말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빠른 이화정 사건에 대한 종결을 하고 대의원 228명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중앙회장 선거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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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와대가 안 흔들리는 것 같네. 아, 청와대 청와대가 무너지면 내가 청와대 지어줄 건데. 네, 대통령실 지어준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지금 매와서 4년 전 이화정의 거짓 기만에 속아 중앙회장으로 추대한 잘못을 통탄해하며 18만 국가유공자의 간절한 소망이고 외침으로 정의가 바로 서고 준법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갈망하며 이화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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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울부짖음을 경청하여 실행에 옮겨라! 국가보훈부는 적법한 상식이 통하는 수준의 절차를 밟아 월남탐전 국가유공자들이 원하는 범주로 이화종을 제명하라! 제명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내쫓아라! 내쫓아라!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